러시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외출을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랜만에 검사님하고 외출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엄마! 뭐야 근데? 오랜만에 엄마랑 외출을 좀 해. 진짜? 지금 근데 나가면 안 되잖아 이 쌍놈아. 어? 지금 나가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특별히 기부를 하려고 외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부? 무슨 기부? 비고라이브라는 어플이 있는데 비고라이브 측하고 같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물품 기부를 기획을 했어. 그래? 비고라이브가 뭐야? 응? 비고라이브가 뭐야? 비고라이브? 라이브 방송하는 건데 내가 엄마 핸드폰에다가 설치를 해놨거든? 그래서 이제 스티커를 적용하면 하나? 야 방송 중에 이런 게 돼? 어머머머 딴 것도 해볼까? 어. 뭐야? 그게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비고 라이브에서 활동하시는 DJ분들이랑 다음 주에 이제 기부를 하러 갈 건데 곧 초대가 올 거야. 그러면은 DJ분들이랑 인사도 나누고 이제 물품에 대해서 상의해서 우리 다음 주에 기부를 하러 갈 거야. 고래? 오 신기하다 이거. 어 이거 멋있다. 이거 멋있다. 그래도 내 네가 어쨌다고 어떻게 하는 거야? 뭐 먹을 건데 이게 뭘 밀리지? 야. 초대 왔다. 그래, 초대 왔어. 야, 신기하다. 괜찮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기부를 하러 가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어떤 물품을 기부를 하면 좋을지 지금 의논을 하는 자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쯤에 트럭에다 가득 싣고 기부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 날라왔는데? 이게 뭐 있는 거야? 선물 있다. 선물 좋아 여기? 오. 그럼 또 보내봐. 후원 그런 거네. 후원. 그럼 또 보내봐. 또 보내봐 빨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바로 코로나 여파로 힘든 분들에게 물품을 기부하고자 비고라이브와 비고라이브 DJ분들이랑 같이 이제 기부를 하러 가려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지금 지하에 기부 물품하고 DJ분들이 도착을 하셨다고 해요. 내려가 봐야 되는데 그냥 하면 식상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안에 좀 색을 살려 특별한 의상을 입고 좀 즐겁게 기부를 하고 볼 생각입니다. 그래, 나도 특별하게 하고 오라 그래야지. 어? 나도 특별하게 이쁘게 하고 오라 그래야지. 엄마 특별하게 지금 이쁘게 하고 하잖아. 엄청 이쁜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하고 막 이쁘게 하고 고급스러운데? 그래? 물품뿐만이 아니라 즐거움도 함께 줄 수 있는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옷을 나 옷 가져올게. 뭐야 또? 왜? 그게 특별한 의상이야? 애잡어. 저는 여기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인형식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혼자 지하에 내려가서 위에 선우가 큰 인형도 하나 하고 싶다고. 응. 갖고 가면 너무 무거워서 좀 도와달라. 알았어. 가지고 저거 내가 혼자 먼저 들고 올 수가 없어서 같이 들고 무슨 물건 들고 어떤 인형 같은 거아 저 걸려? 네 들고 오면 돼 셋이서 들고 오면 돼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 정도는 거의 살아가야 돼 왔는지 확인하러 가보도록 네 여기 이렇게 지금 기부 물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라면부터 물티슈까지 기부 라이브와 함께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데요. 저도 여기 실어야 실려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 자 갑시다! 네, 지금 저희는 수원에 있는 굿윌스토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소개 한 번만. 아, 네, 비고라이브에서 다빈스로 활동 중인 BJ 다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곳 라이브에서 히트를 맡고 있는 손노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박여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마스크를 살짝 없애겠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철저하게 학생은 신경 써서 이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토라는 곳에서 어떤 내용들을 주로 하시는지 그리소토와는 사회계층들, 장애 취약계층들 와서 자활시설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도움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지 않는 물건 있잖아요. 집중해 주시면 네. 저희가 다시 깨끗하게 작업해서 필요하신 분들께 판매하는 거죠. 판매형에 대해서 이익을 내서 네. 부모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자활시설을 하는 거죠. 선순환이 되도록 하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런 좋은 곳에 또 좋은 취지로 네. 이제 박스를 열심히 네. 이제 인사하도록 합시다. 추워 지금 바람 부르면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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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추워 아 하지마 하지마 아 오지마 지금 제 전방 한 지름 2m 정도 되는 크기로 현지 대상자로 설치를 해놨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까이 오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잘 하신 상태에서 현지 대상자를 하나씩 가져가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한번 의심해달라는 일종의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눠드릴게요. 아저씨 가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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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가